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늘도 쉬는 날이라고. 네, 오늘도 쉬는 날이에요. 아니 저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아이, 또 이거 안 해주면 안 해줬다고 또 분명히 뭐라고 하고.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제가 나와서 하는 거죠. 뭐 다 못 쉬었잖아요. 연 한 번도 못 쉬었잖아요. 한 번도 못 쉬고 어제 뭐 지금 어제도 이 캠프 갔다가 오늘은 이제 광주 1캠프 왔고 부지런히 돌아다녀야죠. 대단하십니다. 아유, 다 팀원들도 다 같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팀원분들은 다 쉬었다 그러던데. 아 맞아요. 저만 못 쉬는 것 같아요. 신 팀장님하고. 네. 어떻게 여기는 어딘가요? 무슨 캠프인가요? 아, 여기는 예전에 한번 올리님 오셔가지고 보셨을 거예요. 광주 1캠프 모바일인데 예전에 저쪽에 천막만 있던. 그 열악했던 그게 이제 일로 옮긴 거예요? 비 다 맞고 눈 오면 눈 다 맞던 그곳이 없어지고 멋들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아 정말 여기는 정말 잘 여기 이번 옮긴 곳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만족하면서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 여기 어떤 젠들이요? 네. 여기가 제일 뭐 꼴통들이 많죠. 아 그래요? 아 그럼 정병호 어석범 CJ 석범님. 이제 차도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요? 왜요? 아 이제 슬슬 소리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좀 많이 망가지네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4-5년? 뭘로 바꾸실 거예요 차? 이제 전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충전이 힘들긴 한데 저희 분이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차 뭘로 사야 돼요 이렇게? 일단은 뭐 내장 탑차인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요즘에 뭐 가스도 힘 좋은 게 나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대세는 전기지 않을까. 충전 시설만 괜찮으면 전기가 제일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안 좋은데도 전기를 택하려고는 해요. 앞으로를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디젤 차도 올해 11월인가 단종된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그래서 내연 차는 이제 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전기나 가스 생각했는데 가스는 힘이 또 없다 보니까 마음은 전기죠. 아까 이사님한테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했더니 꼴통들이 많대요. 그 꼴통 원이 누굴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아닐 것 같은데. 꼴통 원이 석범님. 아 투가 누굴 것 같아요? 너무 후보가 너무 많은데. 아 그래요? 광주의 시작 멤버잖아요, 석범님 그죠? 그렇죠. 저랑 이제 지훈 형님이 첫 멤버죠, 스타트 멤버. 킥플렉스 하신 지 얼마나 되셨던 거죠? 2년이 좀 넘었죠. 킥플렉스 광주 HR 시작할 때 저희가 멤버고. 2년 좀 넘었죠. 그때 이제 저희가 두 명으로 시작했으니까. 아 대선배네요. 그래서 가끔 이제 형님들이랑 이제 술 먹으면 내가 선배야 뭐 이렇게 하곤 해요. 아 나이고 뭐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최고야. 아 그 석범님은 물량 욕심이 많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강원도에서 일을 할 때 강원도에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광주에서 시작할 때는 좀 물량 좀 욕심 버리고 요즘 말하는 걸로 워라벨? 그런 걸 원했었죠. 아 원했었어요? 과거형이에요? 아 지금 물량이 많아져서 약간 차라리 이럴 거면 그때부터 할 걸이라는 아 그냥 애초에 많이 할걸?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수입이 한 500 정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되죠. 지금은 어느 정도 되세요? 최근에 받았던 게 앞자리가 7? 아 그럼 비가 옵니다. 올해는 좀 많이 오네요. 비 올 때마다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올해 눈 또 작년처럼 올까요? 안 왔으면 좋겠죠. 차라리 비 맞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눈은 너무 힘들어요. 어플도 좀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층별로 나오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층별로 구분되는 거. 아 요건 좀 좋더라고요. 그 라우트도 원래 안 좋은 데 타시지 않았나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장부터 시작했어요. 이제는 좀 괜찮은 라우트가 된 건가요? 그렇죠. 좀 좋아졌죠. 그 전에는 고정력도 별로 없었고. 어떻게 잘 버티셨어요. 그렇게 때려치고 싶다고 말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니까 이양몰로. 자녀 계획도 있으신가요? 계획까지 생각한 건 아닌데 뭐 생기면 키워야죠. 딸이었으면 어쩔 수 없이? 아 딸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네. 아들 낳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키워야죠. 어쩔 수 없이? 네. 아 어쩔 수 없어. 뭐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신가요? 생각보다 제가 만주변이 없어서. 술 드실 때 보니까 거의 혼자만 얘기하시던데. 아 그러게. 일단은 뭐 열심히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계속 쭉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환경도 좀 더 좋아진다면 좋은데 그거는 지금도 근데 저는 그 전보다 만족하고 있어서. 석범님 그럼 저는 이만 네. 꼴통 2에게 가볼게요. 병욱님이 꼴통 2예요. 꼴통이요? 그 혹시 이사님이 그랬나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 중에 최고의 꼴통은 아 이사님이죠. 또 병욱님이 예전에 그 비 오는 날 지어놓으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 영상이 되게 뭔가 아름 멋있게 좀 그 썸네일로 쓰지 않으셨나요? 네 썸네일 듣고 여러 번 나옵니다. 아 근데 네, 뭐 없더라고요 썸네일로 쓰셔놓고. 제가 아까 하나 사드렸잖아요 400원짜리. 아, 그,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400원짜리 아니고 400원짜리 솔직히 하나도 안 고맙잖아요. 방금 석범님 촬영하고 왔거든요. 네. 석범님이 병욱님이 광주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면 재밌으실 거다 라고 했거든요. 별로 재미없는데요? 네 맞아요 재미없어요. 잊으신 거 아니죠? 아, 제가 볼 때는 석범님이 제일 재밌어요. 석범 좀 재미없던데요? 석범님은 좀 재미 술을 안 먹으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지금 배송팀에 술을 먹일 순 없잖아요. 네, 말하면서 하려니까 되게 정신이 없네요. 그럼 저 갈까요? 아직 안 가셨어요? 네? 바로 촬영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대현님. 어, 네, 안녕하세요. 대현님 물량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시라고. 아 네. 보통 하루에 몇 개 정도씩 하시나요? 보통 50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혼자? 네. 그럼 몇 시에 끝나요? 보통 8시에 방업 시요. 힘들기도 하죠. 어 그러면은 또 이거 네. 그렇게 많이 하시면 네. 수입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앞자리만 얘기해 주세요. 1인가 역시?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이것보다는 9? 네. 좋으시겠어요. 당연하죠.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91년생 33살이에요. 와 33세 네. 앞자리가 9. 친구분들 만나면 막 술 먹고 하면 네.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멀뚱하시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이 뭐라고 하나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하는 애도 있고 그래요. 쿠친부터 하셨죠? 그렇죠. 쿠친 하셨던 분들은 다 많이 하고 좀 잘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쿠팡에서 또 배송하는 걸 좀 잘 가르쳐준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에요? 멘토 분들도 계시고 도장님도 계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걸음이 다들 엄청 빠르세요. 지금 걷는데 저 뛰고 있잖아요. 저희 쿠친 하셨던 분들이 여기 광주에 굉장히 많잖아요. HR에. 네. 지금도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여쭤보세요. 오고 싶어 하시는데 아무래도 자리가 없다 보니까. 대현님은 어떻게 그래도 오셨네요? 저 진짜 운 좋게 오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운이 좋았나요? 타이밍? HR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때 자리가 나왔었어요. 다른 업체도 많고 한데 네. 왜 HR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 저는 박성호 이사님 때문에 그냥 뵙고 그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처음. 이사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 다들 뭐 칭찬 일색이에요. 이거 이사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아 정말 좋으세요. 많이 배울 것도 있고 정말 일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시잖아요. 인상 보세요. 그러면은 이사님께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이사님 원래 형님 하지 않나요? 맞는데 영상이니까 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어, 없어요? 네. 성호 형 믿고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저도 형 많이 믿고 더 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량이 너무 많으시고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그럼 저 갈까요? 네. 그 마스크를 급하게 또 구입해서 아, 쓰셨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원래 항상 마스크 쓰고 일합니다. 항상. 제가 말이 좀 없어가지고 형태형이 좀 말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어르렁 정확하게 기억했다 우리는. 지금 이거를 저희 유튜브에 올리라고요? 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년?
2년. 아, 전에 어디서 하셨었어요? 원래는 쿠팡에서 했어요. 아, 쿠친이셨어요? 네네네. 아, 쿠친에서 피플레스로 오시게 된 계기가 돈 때문이죠? 아니요. 저는 원래 다른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회사를 그만뒀었는데 그게 또 계획대로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다시 생겨서 아, 괜히 그만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여기 먼저 들어와서 일하고 계신 쿠친 때 일했던 팀원분이 있어요. 그 형님 추천으로 아주 급하게 이사님하고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얼른 준비하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너무 좋아요. 쿠팡 다닐 때보다 훨씬. 어떤 게 좋나요? 일단은 일을 하는 난이도가 쿠팡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아, 그래요? 똑같은 일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일인데도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거기는 막 쿠팡을 다니면 무조건 막 5층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나 아니면 원룸촌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한 2, 3일이라면 무릎도 아프고 살도 엄청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는 물론 그런 데는 있지만 거의 덜하다. 묶여져 있는 곳이 아파트가 그래도 항상 있어서 몸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형 근데 이거 마스크 벗은 것도 되게 잘생기셨는데. 그렇죠. 그런 소리 많이 쓰죠. 근데 쓰시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마기꾼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벗어도 잘생겨서. 야, 한번 벗어주시면 안 돼요? 살짝만. 아, 오케이, 거기까지. 아, 거기까지. 아, 너무 많이 내리셨어요. 아, 그래요? 더 올려야겠다. 아까 올려줘. 월수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여기서 일한 지는 한 3개월, 4개월 차 되는 것 같은데 500에서 600 사이? 거의 일하시는 라우트가 되게 좋은 데인가 봐요. 아니에요. 지금 좋은 데는 아니에요. 직원도 아직 많이 섞여 있고 지금 좁은 길이고 막 이래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좀 헤맸어요. 주차도 어디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맨날 오는 데만 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주 수월해졌죠. 아, 태형님은 처음부터 고정이셔서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서포터를 1개월 넘게 했죠. 그러면 지금 서포터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고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지금 서포터 인원 중에 저랑 입사 동기가 있어요. 아, 그분들을 같이 들어왔는데 태형님만 먼저 고정으로 빠지고. 그렇죠. 이기적이시네요. 아, 근데 진짜 운이 좋은 게 그분들은 이제 그때 당시 일을 처음 했어요. 저는 이제 부친 출신이니까 저한테 맡긴 거죠.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역량이 부족해서 맨날 똥 싸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 허영님이랑 명기님 잠깐 그렇게 얘기했나요? 잠깐만요. 허영님이랑 명기님이 매일매일 같이 똥을 싸고 있으니까. 아니 그게 똥은 항상 대변할 똥은 항상 하잖아요 사람이. 어제 또 명기님은 그 배변할 똥을 야외에서 하셨다고 하실 뻔했죠. 아, 하신 건 아니었어요? 네. 하... 안타까운 일이죠. 했어야 됐는데. 그쵸. 그랬으면 저희 HR이 더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그 서포터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좀 더 고생해야 될 것 같다. 영색이 HR인데 또 많이 서포터 분들 생각해가지고 라우트를 또 가져오시지 않겠어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국의 모든 초보 택배기사님들께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일단은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일을 하면서 잘 못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이 일이 맞나 먼저 포기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하더라도 내가 좀 이 일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좀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한 3개월만 해보셔도 금방 늘지 않나. 직장인 권태기가 369 막 이렇게 온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약간 레벨업이 되지 않나. 호영이가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역량이 올라왔어요. 어제 일 하신 거 네, 보셨죠? 네. 네, 그만큼 잘해줬어요. 원래는 진짜 맨날 똥 싸던 놈. 아니. 아니 이사님. 네. 아니 뭐 어딜 가도 팀원분들이 다 이사님 막 좋다고 막 뭐 시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시킨 거죠. 뭐든 입으로 넣어줘야 또 사람이 또 칭찬을 받죠. 또. 아니 근데 본인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건 진심입니다. 정말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뭐 어떤 이슈가 생기던 무슨 일이 생기던 뭐 제가 말 안 해도 본인들이 다 나서서 해주니까 그 덕분에 제가 오히려 더 고맙죠 팀원들한테. 진짜 팀원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아, 제가 또 일리 캠프에 야간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주 얼굴도 못 보고 하는 거는 있는데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캠프 가고 있고 하니까 뭐 어려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또 서로 잘 도와서 지금처럼 이슈 없는 광주 일리 캠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다치지 마시고 술은 언제든지 사겠습니다. 화이팅. 그 어제는 호영님은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말씀하시던데. 아 저는 또 얘기 안 하죠. 그 호영이는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